빨간 양념이 먹음직스러운 오이소박이부터 노릇노릇 잘 익은 두부전과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까지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해 마련된 갖가지 음식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 중앙대병원 세미나실에 모였는데요. 이들은 당뇨 환자의 식습관을 바로잡아주고자 동작구가 운영하는 당뇨 뷔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구민들입니다. 당뇨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서 칼로리와 영양소를 이해하면서 당뇨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또 그분들이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 지금 3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혈당 검사부터 하는데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34가 나오셔가지고 좀 이제 식사나 운동을 좀 이렇게 관리가 좀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식사를 시작하는 어르신들은 당뇨 환자의 식이 습관에 대한 영양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하나하나 음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부 같은 경우 졸여서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부쳐가지고 드시면 고소한 맛 때문에 좀 싱거워도 드시기 아주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식사를 끝내면 전문 강사의 시범에 맞춰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순환 운동을 함께 해보는데요. 허리 아프신 분들 근육을 잘 유지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장 안 가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몰랐던 걸 많이 배웠어요. 또 운동하는 요령도 많이 배웠고요. 아주 유익했어요. 좋았어요. 균형 있게 식사 하는 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했는데 여기서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구민들은 이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질병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갈 것입니다. 당뇨 식사는 음식을 무조건 제한하거나 금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몸에 맞는 그런 맞춤 식사를 권장하고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제 아쉬울 정도의 식사량을 줄이는 알맞게 먹는 방법과 영양분이 골고루 포함된 그런 식사와 그리고 시간 맞춰서 음식을 드시는 습관 그리고 운동을 통한 즐거운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는 동작구.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TBS 리포트입니다.